갈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만남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평선을 대응할 만한 지표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볼륨에도 이용할 거고, 우선 이평선을 지지 저항으로 많이 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평선보다는 볼륨에도 상단을 가지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을 가지고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지지와 저항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을 뚫으면 지지죠. 뭐 요거 5일간의 평균 가격, 20일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볼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수식 관리자 들어가 줄게요. 가격 지표에 볼륨 밴드가 있어요. 요거를 상단만 다 복사해 줄게요. 수식 1에다가 복사해 주고요. 수식 2에다가 복사해 주고 페리어드 2. 수식 1에다가는 페리어드 1. 그리고 요 이름을 바꿔야겠죠? 5일로 바꿔 주고요. 20일. 그리고 또 요걸 복사해 줄게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페리어드 3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60일. 그리고 페리어드 4. 120일이죠. 그리고 요걸 복사해 줘요. 페리어드 5. 240일. 해주고요. 여기 지표 D1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걸 1로 잡아줘요. 1로 잡아주고 페리어드 1 5일선 써주고요. 요걸 또 복사해줘야겠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요 값들을 다 입력해주는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럼 페리어드 1, 2, 3, 4, 5까지 완성됐죠? 그럼 요거를 20일, 60일, 120일, 240일. 그리고 작업 저장 해볼게요. 작업 저장 해주고 그럼 요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사용자 지표 들어가서 볼륨 밴드 요거를 선을 이쁘게 바꿔야겠죠? 5일선 2 그리고 선을 해주고요. 21선 선을 해주고요. 21선은 노란색 그리고 61선 초록색 많이 쓰죠. 그리고 121선 뭐 빨간색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요거를 기본값으로 저장. 그럼 이평선이랑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볼게요. 보면은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게 돌파를 하면 이런 식으로 5일선 돌파하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요. 그리고 21선 돌파하면 21선을 타고 가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하나씩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우선 21선을 볼게요. 21선 돌파 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21선을 돌파하고 원래는 21선을 타고 가요. 20선 타고 가는데 이 평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 이동평균 이것도 21선 놔둘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선보다 이게 타고 가요. 볼멘 상단으로 이렇게 타고 가요. 21선은 이때 돌파하고 한 번 데이고 뭐 눌림목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요거는 눌림목이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더 빠르고 보면은 볼륨 밴드가 더 타고 가죠. 볼륨 밴드 타고 가죠. 이평 21선 요렇게 가요. 그래서 21선보다 약간 떨어져 가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요거는 타고 가죠. 만약 21선을 반도하면 오지 않아요. 자리가 오지 않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깨고 올라올 때 뭐 이런 게 맥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21선보다 이거는 더 장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61선을 볼게요. 61선을 보면은 61선 돌파하고선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위로 향해 있죠.
이 평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2편 61선을 켰는데 좀 다르죠. 타고 가요. 타고 가. 볼벤을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요. 돌파하면은 이렇게 타고 가요. 좀 애매해요. 요거는 좀 타점 잡기가 요런 건 지지가 여러 번 두드리잖아요. 그럼 요런 거는 저항이 무너져서 요런 건 짧게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요런 거 돌파하는 구간 눌리면 여섯 잡으면 되겠죠. 근데 2평으로는 오질 않아요. 좀 약간 떨어져서 가요. 그 말은 2평을 안 본다는 얘기겠죠. 2평은 뭐 추세 정도? 이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아 요 정도에 뭐 매물대가 있겠구나 뭐 그 정도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매집 구간에는 뭐 괜찮은데 돌파가 나온 구간에는 여기 맞지가 않아요. 눌림목에 이렇게 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뭐 21선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 121선을 보면은 121선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약간 장기는 좀 더 지지와 저항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죠. 121선 봤더니 뭐 요런 구간 뭐 타점이잖아요. 이것도 뭐 눌림목은 괜찮겠네요. 121선은 볼벤 중심과 상단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볼벤 정도 그 평균 가격이면 엄청난 매물대이기 때문에 뭐 요런 건 뭐 눌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더 잘 맞는다는 거죠. 타점 잡기는 요런 구간이 더 잘 맞죠. 그래서 저는 요거 써요. 요거 볼벤 가지고 요 수치를 0.5 이렇게 1 변경해 가지고 쓰는데 좀 더 잘 맞아요. 이걸 수치를 변경해 보면 0.2 정도 맞으면 좀 더 잘 맞죠. 눌림목 잡을 때도 확실히 딱딱 이게 들어맞아요. 약간 이평선은 약간 애매하죠. 좀 위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0.2 정도 뭐 넣으면 딱딱 맞을 것 같아요. 0.5, 0.2 정도 왔다 갔다. 그래서 뭐 2평보다는 훨씬 더 지지와 저항이 잘 될 거예요. 보면은 정배열 초입구간도 보면은 이게 좀 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2평이 퍼지죠. 아무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